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의 남산과 계명산이 조망되는 주택 2세대를 품은 주인이 거주하면서 월 180만원의 임대수익이 발생되는 매매가 7억 5천의 4층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하트 표시된 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주택의 위치이고요. 그 앞을 통과하는 대로는 동부 외곽 순환도로입니다. 상가주택의 좌우 측면과 후면에는 중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요. 상가주택의 전면 도로 건너편에는 현재 자연녹지이나 순차적으로 택지가 조성될 알림택지의 예정부지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곳은 충주시 교현동이고요.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도로 건너편은 충주 알림동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4층 상가주택이 오늘의 소개 빌딩인데요. 대지 62.3평에 연면적 127평으로 2012년도 준공이네요. 보시는 것처럼 1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2층은 사무실로 사용 중이고 동쪽으로 주창이 나 있는 3층과 4층의 주택은 방 3개, 화장실 1개의 구조입니다. 저는 지금 충주 호암택지지구에서 용산동과 교현 알림동을 통과하여 연수 택지지구로 연결되는 동부 외곽 순환도로에서 촬영 중이고요. 이쪽이 호암택지로 향하는 남쪽 방향인데요. 좌측에 알림동 사무소가 있고 오른쪽엔 LG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쪽은 연수 택지지구로 향하는 북쪽 방향이고요. 좌측에 프로지오와 천년나무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우측엔 향후 택지로 개발될 알림택지 예정지구가 있습니다. 향후 꾸준한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위치라 볼 수 있고요. 이제 정면에 보이는 오늘의 4층 상가주택을 살펴보러 건너가 볼까요? 건물의 동쪽편으로 대로가 통과하고 있으니까 건물의 향은 동향이 되겠죠? 일반 음식점 용도로 쓰이는 상가 두 칸이 1층에 있고 건물이 북쪽 바깥 모습이 살짝 보이네요. 현재 1층에서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 9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성충문구는 문구용품 도소매점인데요. 충주에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건물이 남측면과 도시가스배관이 가지런히 연결된 서측 후면을 보시는 중이십니다. 건물 앞에서 보여지는 북쪽, 동쪽, 남쪽의 모습 한번 둘러보는 중이고요. 잠시 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여니 가장 먼저 우체함 4개가 보이고요. 건물이 복도 남쪽으로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네요. 건물의 내부 벽과 계단의 상태가 아주 깔끔해 보이시죠?
주인분께서 4층에 거주하시면서 잘 관리하신 듯 보이네요. 각 층마다 복도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요. 2층의 사무실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으로 임대 중입니다. 3층과 4층이 주택으로 쓰여서인지 계단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3층 계단에도 어김없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네요. 3층 주택의 면적은 31평이고요. 방 3개, 주방, 거실, 화장실 하나의 구조인데요. 현재 지인분께 보증금 200만 원에 월 30만 원으로 저렴 임대 중입니다. 1, 2, 3층의 화장실 문은 굳게 잠겨져 있어 촬영을 못했는데 4층엔 열려져 있어 촬영을 해봤고요. 이렇게 시설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창고를 겸해서 쓰시는 듯하죠. 3층의 주택은 세입자가 있어 촬영을 못했는데요. 4층과 구조가 거의 같다고 하니 이 4층 주택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반짝반짝 광이나는 하이그로시의 아주 커다란 신발장이 있고요. 현관과 거실 사이에 3중 미닫이 중문이 설치되어 있네요. 이 주택은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하나의 구조인데요. 지금 보시는 공간은 당근 제법 널찍한 거실이죠.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원과 밋밋하지 않은 다채로움이 있네요. 특히 거실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깥 풍경이 압권인데요. 날씨가 흐려서 좀 그렇지만 뷰가 아주 괜찮죠. 저 멀리 V라인이 마지막 제이고요. 왼쪽이 계명산, 오른쪽이 남산 금봉산입니다. 여기는 동쪽으로 큰 창이 나 있고 북쪽으로 12자는 됨직한 커다란 붙박이장이 있는 방 3개 중 큰 방이고요. 안방의 왼쪽에 북쪽으로 창이 나 있고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된 욕실, 화장실이 있네요. 여기는 방 3개 중 작은 방으로 보여지는 방이고요. 서쪽으로 창이 나 있고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는 듯하네요. 대형 냉장고 두 대가 양쪽에 자리한 화이트 앤 블랙 톤의 깔끔한 주방을 보시는 중이시고요. 여기는 서쪽으로 창이 나 있는 방 3개 중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의 서쪽에 있는 문을 여니 보일러실 겸 세탁실 겸 다용도실의 공간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35평의 4층 주인 세대를 다 둘러봤는데요. 3층은 31평으로 사이즈만 조금 작을 뿐 거의 같은 구조인 겁니다. 이제 끝으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촬영해 볼 건데요. 사방으로 보여지는 뷰가 특히 북, 동, 남의 뷰는 서울 도심권 어느 스카이라운지 못지 않으실걸요. 뻥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충주시 동부 외곽 순환대로에 위치한 향후 알림택지 건너편이 4층 상가주택 빌딩입니다. 충주시 교현동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대로에 접해 있고요. 대지의 면적은 62.3평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127평이고요. 건폐면적은 35평이네요. 층수는 4층 건물이고요. 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구조는 1, 2층 상가에 3, 4층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12년도 준공이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쉽게도 없고요. 주차는 5개 자주식 3대까지 가능하십니다. 현재 보증금 1,500만원에 월차임 180만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공정 매매가는 7억 5천만원 되겠습니다. 매매가에 비해 보증금과 월차임의 임대 수익이 다소 적은 아쉬움이 있으나 향후 건물이 도로 건너편이 알림택지로 개발되는 등 주변 상업적 인프라가 확장될수록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의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층별 세부 내역을 살펴볼까요? 1, 2, 3층의 각 면적은 31평이고 4층만 35평인데요. 1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 중이고 보증금 300만원에 월 90만원으로 임대 중이고요. 2층은 사무실로 사용 중이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원으로 임대 중이고요. 3층과 4층은 방 3개, 주방, 거실, 화장실 하나의 주택인데요. 3층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 30만원으로 임대 중이고 4층은 현재 주인분께서 거주 중이시네요. 그래서 총 보증금 1500만원에 월 180만원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매매가 7억 5천에 융자가 2억 있으니까 세금 전 실투자금은 5억 3,500만원이 될 테고요. 이때 수익률은 3%가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